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의 기력을 불어넣는 맛있는 음식들. 생각만 해도 기운이 나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의정부시 한 아파트 주차장, 노인들로 꽉 찼습니다. 국제연합자원봉사단 주관으로 아파트 노인회와 함께 준비한 단지 내 거주 노인들을 위한 풍성한 먹거리 나눔과 예술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지만 제대로 세금 준비를 했으니까 어르신들께서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드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크고 작은 상품 후원으로, 지역 재활 요양병원은 노인들의 감염병 관리, 건강 상담으로 함께했습니다. 어르신들 여름 맞이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지 않으신지 관리 차원에서 같이 건강 검진하러 나왔습니다. 봉사단은 당일 새벽부터 전을 굽고 떡을 만들고 뜨거운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아침부터 퍼지는 맛있는 냄새가 노인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지역 다수의 정치인들도 함께하며 노인들의 지치기 쉬운 여름날을 응원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장구, 민요, 가요가 어우러진 예술 공연으로 노인들의 어깨가 들썩입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까지 준비하며 더운 날 지역 노인들을 위해 땀 흘리는 봉사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